사람들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큰 사건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세상에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지요. 먼저는 자유해집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겼던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임사체험이다. 임사체험이란 뭐냐 하면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죽음의 신비한 세계를 약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즉 죽었다가 다시 산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체험을 가리켜서 임사체험이라고 전문용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소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맨 먼저 사람이 딱 죽으면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노만요. 이 마음의 평화, 이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육체 이탈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육체로부터 자기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바라보고 그 육체를 바라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험을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무언가 깊은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환한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삶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욕심과 미움의 삶을 버리고 사랑과 감사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경험이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우냐 하면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한 사람도 꽤나 많은데 이러한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잘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렵기도 하고 마치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입을 다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만이 조사되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무서운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넘어서는 경험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막연한 죽음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 이후의 삶을 맛본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메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생을 바꾸려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는 윤리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라고 수없이 가르쳤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세가 변해야 거기에 따라서 모든 가치관이 다 제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관이 바로 되어야 경험관도 바로 되고 물질관도 바로 되고 인간관계 혹은 질병에 대한 관점도 다 바뀌는 것이지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틀려져 있다면 다른 가치관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는 그 사람의 인생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므로 산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거다. 이것을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제가 도출되지요. 바르게 살려면 죽음에 대하여 바로 이해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이해가 뭐냐? 죽음에 대한 최고의 이해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을 알고 믿고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가장 건전하고 온전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믿어라. 없는 것을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객관적인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객관적 부활 사건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사건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냐? 고민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을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지.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부활의 예표임을 믿으면서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우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대요. 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 말 들을 때는 참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죠. 뭐 감사한 거죠.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표정 그런 걸 통하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가장 필요한 근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지배했던 예수님의 삶을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원리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옳시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 능력에 붙들려 사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자,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질 때 너무도 급한 상황이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발라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여인들은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꼼짝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새벽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면 잊어버려지는 것인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마지막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슨 대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고 무거운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굉장한 여인들이죠. 그런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있었죠.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과 6절인데 함께 봉독합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들 지금 예수님의 시체 찾으러 왔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그런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은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또한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두려움과 큰 기쁨, 이게 바로 부활 사건 앞에 서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이 되는 겁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 양면 감정, 이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여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달려갔다. 오늘 본문의 얘기죠. 여기서 여인들의 행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변해가는가. 맨 처음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 하면 무덤을 향해 갔다. 그러나 무덤에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의 행로요. 그리스도인의 행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말이죠. 무덤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경회를 했어요. 아주 며칠 동안 뜨겁게 사경회를 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별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누구에겐가 반드시 전도를 하고 집에 간 다음 학교 올 때 보고서를 써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다 마음이 뜨겁죠.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할 거냐? 몇몇이 다 모여서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팀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선배가 그 승객들에게 전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배가 버스 탄 사람들을 탁 보더니만은 하는 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목적지가 없이 이 버스를 타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당장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만 하고 답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고 무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그런데 승객들이 조용히 듣다가 서너 분이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박수 친 이유를 몰라요. 감동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격려를 해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큰 감동과 좋은 추억이 되었더랬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의 목적은 안다 이거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끝이고 그 이후는 알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것만 들으면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죽을 사자도 싫어해가지고 4층이 없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박동은 죽음을 향해 가는 행진곡이다.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철학 그리고 예술이 죽음을 말하고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 권세 깨졌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 목사님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만 있을 뿐이지요. 듣고 보니 새로운 얘기요. 더구나 우리가 이집트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다 무덤의 나라거든요. 지금도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무덤을 발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비아냥거리기를 무덤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나라 전체가 무덤이요. 아무튼 지긋지긋하게 무덤 많이 보고 그 우상이 뭐가 필요한가 수많은 우상과 무덤을 지긋지긋하게 보고 왔는데 주님의 무덤에 탁 들어섰는데 주님의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그래서 찬송가 155장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다.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냥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였다 그런 말이지. 말씀대로 사셨다.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는 여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려진 명령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게 말했고 달려가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도 가서 전하라고 했고 또한 여인들의 마음 자체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타이타닉 호를 아시죠? 영국에서 만든 훌륭한 배인데 처녀 출항했다가 침몰한 타이타닉 호. 이 배가 침몰한 지 4년 만에 한 젊은이가 이러한 고백을 글에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 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자 저는 나무조각 하나를 붙들고 무서운 바다에 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파도에 밀려서 제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하고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를 탁 쳐다봤는데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존 하퍼시였죠. 그분은 나를 스치는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스치는 순간에 얘기를 마치는데 파도 속으로 쇽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구나. 조금 있다가 파도가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다시 얼굴이 쓱 보이는 순간에 다시 자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네, 난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해. 나는 그 순간에 왜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러나 나는 지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나는 존 하퍼시의 마지막 피 전도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구출된 후에 독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를 이 사람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순간에 두 번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하퍼시의 모습.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말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남이 모르는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더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라면, 그 사람이 소식 몰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죄지요. 내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직 잘 모른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욱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 자신이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 있고 복음을 알고 그 가치와 능력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나 혼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만, 에이, 저는 아직 젊어요. 인생이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죽을 때쯤 되면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부활을 생각할수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부활이 분명해야만 방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해야만 오늘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참된 가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부활신앙은, 부활믿음은 미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무덤을 향해 나가던 길을 바꾸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모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렇게도 놀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허덕이고 근심하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부활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그날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